우선 핏셋이란 무엇인가? 핏셋은 퍼블릭 서비스 애티튜드 테스트,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건데 사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합격해야 할 1차 시험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1차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총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과목을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험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7급 핏셋은 총 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을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을 12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분 동안요. 언어 논리 풀고 싶으면 언어 논리 푸시면 되고요. 상황 판단 풀고 싶으면 상황 판단 푸시면 돼요. 그래서 120분 동안 자유롭게 총 50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자료 해석 25문항을 60분 동안 푸시면 돼요. 그래서 1교시에서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 25문항씩, 2교시에서 자료 해석 25문항, 총 75문항을 몇 분 동안? 180분 동안 푸시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문제당 한 2분 15초 정도의 시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문제당 2분 15초 정도의 시간이 드는 문제를 25문항씩 총 3개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각 항목별로, 각 과목별로 어떠한 것을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언어 논리는 뭐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을 평가한다 그러고, 자료 해석은 뭐 자료의 정리, 이해, 처리와 응용, 계산, 뭐 분석과 정보 출출 능력 등, 그다음 상황 판단은 뭐 상황의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 해결과 판단, 의사 결정 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연구나 딥하고 그런 걸 성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험만 하면 되거든요. 즉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느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언어 논리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독해라는 유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논리 논증이라는 유형이 나와요. 독해라는 유형은요 여러분들 수능 비문학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수능 비문학은 한 지문에 문제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언어 논리는 주로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만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에요. 그래서 정보성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요.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는 일치부와 핵심 논지, 그러니까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뭔지 혹은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핵심 논지와 단순히 주어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는 일치부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논리 논증이라는 유형, 여러분들이 뭐 리트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처음 보는 유형일 거예요. 얘는 글의 논리적인 구조 혹은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는 논리 퀴즈와 강화 약화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친구가 독해예요. 우리 수능에서 봤던 아주 비문학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글이 엄청 길게 적혀있고 여기서 뭐야? 논지로서, 즉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냐 혹은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잘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친구는 논리 논증이라는 친구예요. 앞에 있는 친구랑 거의 비슷해 볼 거예요. 왜? 얘도 그냥 뭔가 글만 열심히 나와있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보기에 강화라는 글자, 약화라는 글자, 약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 친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와 다른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다음 친구, 이 친구는요 글을 읽을 때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 글의 논리적인 구조까지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다음에는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어서 가장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료 해석의 문제 유형은요, 엄밀히 따지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구분시켜드려야 가장 쉽게 와닿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게 가장 여러분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봤어요. 첫 번째는 표면형, 두 번째는 추출형이에요. 표면형은 자료에 표면적으로 주어진 정보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추출형 친구는 자료에 숨겨져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숨겨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표면형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자료를 봤더니 갑국의 병충해 발생 면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병충해 종류 전체가 나와 있네요. 이 빈칸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겠다? 다 더하면 전체가 되겠다. 요 친구 다 더한 값이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숨겨져 있는 정보를 추출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도 보면 19년부터 22년까지 발생 면적이 매년 감소한 병충해는 솔, 껍질, 깍질벌레뿐이다. 그냥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다음 친구, 전체 병충해 발생 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거는 2018년뿐이다. 우리가 그냥 확인하면 돼요. 단지 계산을 좀 확인해야 한다. 반면에 추출형은 이런 형태예요.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2020년 오염물질 배출 원본 배출량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PM10, PM2.5, CO, NOx, SOx, 그 다음에 VOC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출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줄을 읽어봤더니 PM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몇 개? 5개의 배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개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여기 적혀있는 배출원은 어떤 거에 대한 순위만 알려준다? PM10에 대한 순위만 알려준다. 그런데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PM2.5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우리한테 준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배출원의 PM2.5 배출 비중의 합은 9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준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5개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64 더하기 11이니까 75. 다음에 8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8 더하기 7이니까 15. 제가 지금 소수점을 무시했는데 15니까 75 더하기 15는 얼마야? 90. 그리고 소수점이 더 더해줘야 되니까 알파. 이 친구들 상위 5개가 현재 아니죠. 그런데 더했더니 90%가 넘었어요. 그러면 상위 5개는 90%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상위 5개가 아님에도 90%를 넘었으니까 당연하게도 상위 5개도 90%를 넘는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자료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냐, 이런 문제 유형을 추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친구도 한번 볼게요. 다음 친구는 상황판단이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문 제시형과 조건 제시형 두 가지로 나눠요. 지문 제시형은 제시된 지문을 추론할 수 있냐, 조건 제시형은 제시된 조건을 추론할 수 있냐, 즉 추론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지문과 조건이 각각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해요. 첫 번째로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언어 논리에서 봤던 것처럼 비문학 글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언어 논리에서 봤으니까 얘 말고 상황 판단에서만 특별히 등장하는 형태가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줘놓고 너 법조문을 잘 추론해서 선지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가 지문 제시형의 대표적인 예시다. 당연히 법조문 대신 비문학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으론 조건 제시형인데요. 이 친구는 법조문도 아니고 줄글도 아니에요. 무언가 글로써 수식화를 할 수 있는 혹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글로써 주어져요. 그 친구를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발문해서 시키는 대로 여기서 뭐라고 시키죠? 처방에 따라 아기에게 더 먹여야 하는 해열 시럽의 양을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잘 추론하셔서 아기에게 더 먹여야 하는 해열 시럽의 양을 구하시면 된다. 이런 형태가 상황 판단의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